프로페시아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로 많은 탈모인들에게 잘 알려진 약물입니다. 성분은 피나스트레이드 1mg으로 안드로겐형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생산을 감소시켜 탈모를 치료합니다.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프로페시아가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앞머리와 정수리에 DHT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모발 성장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의 양을 증가하면 되지만 정력 감퇴나 발기력 감소가 우려되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페시아 효과가 점점 떨어질 때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트레이드의 교차 복용입니다. DHT 생산을 감소시키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피나스트레이드 외에 두타스트레이드가 있습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와 결합하여 전환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5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도를 억제해야 DHT로 전환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알파 환원 요소는 주로 모근세포 주위에 분포하는 제2형과 신체 전반 피지선에 주로 분포하는 제1형이 있습니다. 피나스트레이드는 제2형만을 억제하는 반면에 두타스트레이드는 1형과 2형 모두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트레이드를 번갈아 복용하면 피나스트레이드만을 복용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닥톤의 병행 복용입니다. 피나스트레이드를 복용해도 DHT는 일부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의 DHT라도 모유두 세포에 들어가면 모근 세포 파괴 물질이 분비되어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DHT는 모유두 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모유두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알닥톤으로 잘 알려진 스피로락톤은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피나스테이드가 전방에서 DHT 생산을 막았다면 스피로락톤은 후방에서 DHT의 활동을 방해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스피로락톤은 주로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물로 복용 시 의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미녹시딜액과 트레티넨 용액의 도포입니다. 미녹시딜은 바르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두피의 모세혈관을 확장하여 모발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개선하여 탈모를 치료합니다. 미녹시딜 도포 시 트레티넨 용액을 함께 바르면 미녹시딜의 흡수 효과가 증대되어 효과가 향상됩니다. 트레티넨 용액의 농도는 주로 0.02%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미녹시딜을 바르기 전에 먼저 바르는데 이틀에 한 번만 도포하면 됩니다. 넷째, 비오틴이나 약용 효모 제품의 병행 복용입니다. 비오틴은 국내 식약처에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인증받아 의약품으로도 출시된 성분입니다. 모발이나 손발톱 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비오틴에 함유된 황은 모발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시스틴 결합에 효과적이어서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 약용 효모, 티아민질산염, 엘시스틴, 케라틴, 아미노벤조산, 판토텐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약용 효모 제품을 복용합니다. 이 다섯 가지 성분은 모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모근의 대사 활성을 높이고 모발이 정상적인 성장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